2,000만 원대 차로 뒷좌석 마사지 기능 있는 차 보셨을까요? 대박입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자, 반갑습니다. 썬타스 진대표입니다. 우리 국산차들 보면 요즘에 최근 나온 차량들이 핸드폰 원격으로 막 이렇게 시동 걸리잖아요. 근데 오늘 준비한 요 차량 지금 시동이 걸려 있거든요. 살짝 보여주실래요? 요 차량도 원격 시동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원격으로 시동이 가능한 차량.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링컨의 플래그십 벤츠 S클래스에 들어간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00만 원대로 만날 수 있는 링컨의 플래그십 컨티넨탈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썬타나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옆에 보이는 링컨의 플래그십, 링컨의 자존심, 링컨의 얼굴 컨티넨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이 사실 일단 전차주의 기운이 정말 좋습니다. 어떤 기운이 좋냐, 사실 이 차종에 이 매입을 할 때 그 우측에 이렇게 아파트 표시 있잖아요. 이 차량, 와, 전차주께서 살던 곳이 약 50억 원 이상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어딘지는 아실 겁니다. 예, 한강이 보이는 쫙 이런 뷰에서 이 기운이 굉장히 오늘 좋은 링컨의 컨티넨탈, 금액까지도 정말 착하게 준비했는데요. 프로필도 좋고 금액도 좋고, 애매하게 독삼사 가는이요, 이렇게 이 링컨의 옵션 많고 승차감도 좋은 차량 선택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차량의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7년 2월 달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8만 4천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요. 사고 유무 있어서는요, 무사고 구역 단순 교환은 3곳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 펜더, 도어, 뒤쪽 트렁크 3곳 교환된 무사고 차량임을 고지해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링컨 컨티넨탈 3.0 GTDI AWD 프레지던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3000cc 가솔린에 4륜 구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 링컨 옵션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부터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차량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프리미엄 세단 링컨의 컨티넨탈 차량 준비를 했고요. 외관 색상 검정색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급 세단은 이렇게 은색이나 뭐 쥐색보단 검정색이 좀 잘 어울리고요. 헤드라이트를 딱 보여주면 이렇게 오구 LED, 네, 굉장히 고급스럽죠? 아래쪽에도 안개등까지도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이 그릴도 크롬 느낌으로 링컨의 딱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릴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 게다가 이 차량을 좀 보면 볼수록요, 정말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S클래스에 들어간 옵션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외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고스트도어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측면부를 이렇게 오게 되면 휠도 알로이 휠로 아주 고급스럽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20인치 타이어는 트레드 굉장히 좋습니다. 60% 이상 잔량 남아있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간 이 도어 쪽이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독특해요. 이렇게 위쪽에 크롬 부분으로 이 안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러면 문 잠 열리고요. 자, 이렇게 닫히면 고스트도어까지 들어갈 거고, 이 도어 쪽에 락장그 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차키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락장그 장치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문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독특해서요, 약간 일반적인 차량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차량하고는 느낌 부분이 좀 많이 달라요. 자, 전면부 디자인은 약간 젊다라고 하면 후면부에서 딱 보면 와, 이제 딱 고급차 느낌이 확 나지 않겠습니까? 뒤쪽에는 이제 일자형 이제 테일램프를 적용을 해서요, 아래쪽에 이렇게 레터링도 뭔가 예, 프레지던셜 이렇게 레터링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는 기본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간 자체도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자, 연식할 수도 좋고요. 링컨 같은 경우에 그걸 출고 금액대가 1억 원 조금 안 되는 금액대로 출고했거든요. 근데 준비한 금액이 2,000만 원대. 자,
3천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2,890. 링컨의 최고급 세단 2,890에 구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요, 이제 브라운 앤 블랙으로 약간 투톤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센터패시 하나 이런 대시보드 쪽에는 브라운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도어 쪽에도 이렇게 브라운 계열로 마감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메모리 시트 아래쪽에 1단이나 3단 들어갈 거고요.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시트 마사지 기능, 이 마사지 기능 시트가 들어갔다는 게 정말 좀 신기해요. 마사지 기능까지 들어갈 거고요. 사운드도 아주 고급 사운드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윈도우 버튼 포함이 돼서 도어 락장 장치까지 아래쪽에 사운드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아주 고급 사운드 느끼실 수가 있고요. 핸들 아래쪽에는 이렇게 오토 라이트 포함을 해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트렁크 버튼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링컨의 가장 이제 고급스러운 핸들이죠. 핸들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우측에는 블루투스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파노라마 타입의 선루프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가 포지셔닝이 굉장히 좀 독특해요. 이렇게 두 겹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두 겹으로 좀 나눠지는 게 시트도 사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유니크한 시트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센터페시아 딱 보여주시면 왼쪽에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서부터 이제 기어 타입이 버튼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왼쪽에 들어갈 거고요. 오른쪽에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다 들어갈 거고, 터치식입니다. 터치식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지원을 하는 모델입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차량의 열선 통풍 다 들어갈 거고요. 오토 에어컨까지 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USB 단자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출고 때 지원이 되는 이렇게 재떨이까지도 아직 남아있고요. 뒷좌석 옵션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뒷좌석이 정말 넓습니다. 와, 정말 넓고요. S클래스 못지않은데요. 일단 이 고급차의 이 암레스트가 일단 커야 되잖아요. 고급차에는요, 암레스트 딱 보여주시면 뒷좌석에 와, 열선 통풍 다 들어가고요. 자, 커튼까지 다 들어갈 거고, 뒷좌석 사이드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 상단의 마감재도요, 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사운드도 들어갈 거고, 와, 뒤쪽에도 마사지 기능까지 다 들어갑니다. 와, 그냥 편안하게 2천만 원대 차로 뒷좌석 마사지 기능 있는 차 보셨을까요? 대박입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자, 오늘 준비한 링컨의 컨티넨탈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2,89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전액 할부및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점 참고해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